먼저 요거 파인애플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. 함께 시작.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 먼저 8번. 8번으로 맨 위에 먼저 할게요. 4등분 할 건데 푸딩 젤이 약간 틴트 컬러에 이제 글리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. 이제 원콧만 하셔도 되고 투콧, 세콧 하면 더 진해지거든요. 근데 저는 약간 맑은 느낌 살리고 싶어서 원콧만 할게요. 다음 두 번째는 6번 연두 색깔. 푸딩 젤이 그 컬러마다 들어있는 글리터가 느낌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지금 거의 잠펄이 많이 들어있는 컬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. 다음은 6번. 색감이 약간 투명하게 비치는 게 보이시죠? 그 다음 노란색 5번. 안녕하세요. 저는 원콧만 할 거기 때문에 양을 너무 적지 않게 적당히 올릴게요. 그 다음 오렌지색 3번. 안녕하세요. 롬에 밑에 깔아주시고요. 양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올릴게요. 원콧만 해도 발색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아트에 따라서 원콧만 하셔도 되고 투콧만 하셔도 되고. 그리고 저희 이거 라이너 브러쉬 스몰 라이너 4번으로 경계는 뭐 풀어주셔도 되고 안 풀어주셔도 되는데 그냥 살짝씩만 왔다 갔다 해서 살짝씩만 그냥 조금 풀어주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. 그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글리터들 뭉쳐있는 거 있으면 좀 펴주시고요. 경계는 살짝만 그냥 뭉갠다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돼요. 하시면서 글리터 뭉치지 않게 조금씩 풀어주시면 돼요. 글리터가 색깔이 입자가 이쁘죠? 하고 오렌지도 노랭이랑 살짝 경계 살짝 풀어주세요. 하시고 뭉치지 않게 떠있는 게 없죠? 이 상태로 큐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하시고 저희 이번에 오버레이 탑젤도 새로 나왔거든요. 오버레이 약간 점도가 있어서 오버레이 편할 수 있도록 나온 탑젤이에요. 그래서 글리터나 아트 하시고 오버레이 탑젤로 한번 오버레이 해줄게요. 양을 조금 낭낭하게 많이 뜨셔서 오버레이 해줄게요. 안녕하세요. 오버레이 해주시고 큐 한번 할게요.
아직 이제 시작이라서 이따가 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. 처음은 뭐 요거 글리터 4등분 순서대로 발라주는 거밖에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오버레이 탑젤 큐어하고 나왔고요. 라인을 그려줄 거라서 미경을 한번 닦고요. 미경을 한번 닦고 샌딩 한번 해줄게요. 살짝. 샌딩하고 더스트 한번 닦고 그다음 요 파인애플 그려줄게요. 라인을 천천히 그려야겠어요. 아트가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요. 아, 라인젤, 저희 키젤 라인젤 이용해서 라인 그릴게요. 하고 파인애플 꼭다리부터 그릴게요. 처음에 약간 M자 그려주시고 확실히 라방 할 때는 라인 그리는 게좀 떨리는 것 같아요. 옆에는 살짝 삐딱하게 파인애플 이쁘죠? 감사해요. 이렇게 하시고요, 꼭다리. 그 다음 밑에 파인애플. 약간, 어느 정도 그릴지 생각하시고. 틀리면, 지우면 되니까. 각도가 보이죠? 조금씩 오, 벌써 이렇게 돌려. 라인 그리시고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? 그럼 저희 요 총알 브러쉬 AB 브러쉬 요게 엄청 수정이 잘 되거든요?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은 요걸로 닦아주시면 돼요. 하시고 요걸로 라인을 밀어내듯이 이렇게 그러면 엄청 잘 닦이죠. 이 총알 브러쉬가 엄청 좋아서 라인이 틀려도 엄청 잘 닦여져요. 그럼 막 이렇게 찌그러졌거나 그러시면 얘도 라인을 밀어내듯이 이렇게 닦으면 이렇게 돼요. 이렇게 그럼 모양이 수정이 되죠?
이렇게. 그리는 것보다 닦는 게 더 많은 거 아니야? 이렇게 그리고 큐 한번 할게요. 하시고 보시면 라인 그리고 이렇게 하얗게 뿌얀 거를 칠해줬거든요. 약간 네온 사인 네일하는 방식처럼 이렇게 테두리를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약간 입체적인 네온 사인 느낌처럼. 요거는 저희 화이트 네 키젤이요. 저희 라인 브러쉬 키젤 제팟 롱라이너 3번이고요. 수정 브러쉬는 요거 AB6번. 그리고 저희 시럽젤 11번. 네, 젤 클렌저. 낱개 판매는 아직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한번 그 키젤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시고 테두리 따라서 화이트 시럽젤. 제가 시럽젤 아까 보여드렸나? 시럽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딱 사용하기 편하게. 낱개 판매 아직 안 하나 봐요. 그래서 요 라인 낱개 판매하신다는데요? 시럽 컬러를 요 라인 위에 해주시면 돼요. 낱개 판매하신다니까 엄청 좋아하시네요. 화이트 시럽젤로 이게 라인 양옆으로 나와야 좀 더 느낌이 네온 사인 느낌처럼 나거든요. 그래서 라인 양옆으로 시럽 컬러 이렇게 나오게. 또 양이 너무 많으면 그 라인 그린 게 안 보이니까 양을 적당히 하셔서 하시면 돼요. 약간 라인이 보일 정도로. 안녕하세요, 대형쌤. 완전 여름이죠? 화이트 시럽젤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큐할게요. 네, 지금은 시럽 컬러. 저희 키젤의 쿤젤 보시면 시럽 라인이 잘 나와 있어서 사용하시기 편한 시럽 농도거든요. 11번이 화이트 시럽.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하시고 그냥 가지고 계신 여름 느낌 나는 뭐 레터링 스티커 있으시면 한번 붙여주시면 되는데 붙이기 전에 그냥 오버레이 젤로 얇게만 한번 발라줄게요.
취할게용. 지금 끝났는데 또 계속 할 거예요. 아직 한 개밖에 안 끝나서. 어차피 요거는 기법은 똑같고, 가리비도 많이들 참 쉽지만 금방 끝나서 가리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자, 한번 큐어하고 나왔고, 여기다가 심심하니까 핀셋이 어디갔지? 여름 느낌 나는 뭐 레터링 스티커나 모양이 있으시면 붙이시고 싶은 위치에다가